챌린지를 제가 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마지막 주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동기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동기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되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분위기, 뭐를 되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. 그러면서 내가 강사를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이분들의 이런 마인드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내가 강사로서 자신감도 부족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나눠줘야지, 뭔가를 줘야지 이런 마음이 부족했다. 이걸 사실 좀 깨달았거든요. 가장 크게 저한테 성과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어요. 예전에는 내가 뭔가 조금 잘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고 내가 강사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챌린지를 하고 나서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,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정말 롱런할 수 있는 강사가 되겠구나, 그런 마음가짐도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. 그 사이에 특별하게 뭔가를 막 실행하거나 한 거는 아니긴 했는데 1대1 컨설팅도 받고 우리 동기분들한테도 열정이나 이런 에너지도 받으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나의 강사로서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.